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돼지고기 볶음 덮밥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돼지고기 목살 있고요. 포크, 네. 그다음 파프리카예요. 냉동실에 얼려두었던 파프리카. 피망 섞어 놓은 거예요. 프로즌 레드벨 페퍼, 그린벨 페퍼 믹스. 원 어니언, 양파 한 개. 투 클로브스 갈릭, 마늘 두 쪽. 원 웰시 어니언, 대파 한 대. 온 생강이에요. 생강 조금. 리틀 진절. 고요. 고기 잡냄새 없애줄 라이스 와인 청주, 그레이프시드 오일, 포도씨유, 토마토 케첩, 소이소스, 양조 간장, 핫페퍼 파우더, 고춧가루, 와슈거, 설탕, 이건 두반장이에요. 두반장, 소트, 소금, 그라운드 블랙페퍼, 후춧가루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기부터. 고기 만지실 때는 일회용 장갑 끼시고요. 고기 썰어 온 거. 원, 투, 그레이. 석장이에요. 석장 고기는 이렇게 갈등이에요. 갈등으로 톡톡톡 두들겨 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양념이 잘 스며들어서 맛있어요. 두들겼으면 3등분 하시고요. 돌려서 2cm 한입 크기로 썰어주세요. 2cm. 이렇게 고기 먼저 대고, 칼 먼저 대고, 잡고. 고기 썰 때는 뒤로 싹 빼는 게잘 좋아요. 그래서 2cm. 1.5도 해도 되겠다. 고기에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소트, 소금이에요. 소금. 쿼드. 4분의 1 티스푼 정도 솔솔 뿌려주시고요.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예요. 후춧가루. 4분의 1 티스푼 정도 솔솔 뿌려주세요. 조물조물해서 간이 잘 되게 조물조물해서 옆에 두시고요. 채소 썰어 보겠습니다. 파프리카는 이렇게 얼렸을 때는 눌러주면 썰어요. 그러니까 한줌 가득 넣으시고요. 돌돌 말아서 다시 꼭 묶어서 냉동시켜 주시고요.
양파는 꼭지 부분, 뿌리 부분이 앞으로 오게 하시고요. 앞에 꼭지 떼시고요. 뿌리 부분 떼시고요. 돌려서 0.3cm 간격으로 채 썰어주세요. 앞에 꼭지 부분 떼면 이렇게 잘 떨어져요. 이렇게 놔주시고요. 앞에 뿌리 부분 잘라주시고요. 돌려서 0.3cm. 와, 양파 미끄러워요. 클로브스 갈릭, 마늘 두 쪽은 칼을 얹으시고요. 체중을 실어서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찹스. 꼭꼭꼭 다져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다져졌다. 다 다져졌어요. 이렇게 해서 파프리카랑 같이 넣어주시고요. 진저의 생강이에요. 생강은 얇게, 아주 얇게 썰어서 또 한 번 채 썰어서 돌려서 다져주세요. 아주 잘게 다져주세요. 없는 것처럼. 마늘이랑 같이 넣으시고요. 오늘 대파가 작은 거라서 하나 다 쓰겠습니다. 대파는 반 가르시고요. 대파가 조금 질기기 때문에 반 해서 속 부분이 위를 보게 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찹스 다져주세요. 굵게 썰면 대파가 질겨서 불을 켜시고요. 미디엄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히트 3미닛 3분간 예열해 주세요. 자, 3미닛 해즈 패스트. 3분이 지났습니다. 팬이 따끈하게 예열이 잘 됐으면 이건 그레이프 시드 오일 포도씨유예요. 포도씨유 1, 2, 3 테이블 스푼 넣어주시고요. 히티 오일 1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그래야 팬 바닥에 음식물이 눌어붙지 않으니까요. 1미닛 돼지 패스트 1분이 지났습니다. 썰어놓은 폭 돼지고기 살짝 넣어주세요. 처음부터 건드리지 마시고요. 10초간 10초간 기다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살짝 건드려 보시고요. 이렇게 하면 바닥에 눌어붙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고기가 노릇노릇하게 2미닛, 2분 정도 볶아주세요. 2미닛 이렇게 1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고기가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잘 볶아졌으면 여기에 썰어놓은
웰시 어니언 대파 넣어주세요. 그래서 썰프라이 2미니트 1분 정도 볶아주세요. 2미니트 해주세요. 1분이 지났습니다. 파에서 향이 우러났으면 이런 핫페퍼 파우더 고춧가루예요. 1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살짝 볶아서 고추기름 나오게 해주시고요. 고춧가루가 타기 전에 썰어놓은 양파, 파프리카, 마늘, 생강 넣어주세요. 어니언, 갈릭, 진절, 레드벨 페퍼. 이렇게 해서 양파가 투명하게 될 때까지 2미니트, 2분 정도 볶아주세요. 2미니트 패스트. 2분이 지났습니다. 양파가 투명하게 잘 볶아졌으면 여기에 이런 화이트 슈가 설탕이에요. 설탕 1 티스푼 솔솔 뿌려주시고요. 잘 섞어주시고요. 잘 섞어졌으면 여기에 이런 소이소스 양조간장이에요. 양조간장 1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두반장이에요. 두반장 1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이건 토마토 케첩이에요. 토마토 케첩 1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색깔을 빨갛게 말해요. 요건 고기의 잡냄새 없애줄 라이스 와인 청주예요. 청주 1 2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썰프라이 2미니트 2분 정도 볶아주세요. 2미니트 대지 페이스트. 두반장과 케찹이 맛있게 잘 볶아졌으면 여기에 이런 콜워를 찬물이에요. 찬물 200ml를 200ml 컵으로 하프 반컵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5미니트 5분 정도 졸여주세요. 5미니트 패스트. 5분이 지났습니다. 국물이 거의 다 졸았으면 마지막으로 이건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넣어주시고요. 도로 잘 섞어주시고요. 다 됐습니다. 후춧가루만 골고루 섞여주세요. 턴 오프 불 끄시고요. 자, 이제 밥을 푸겠습니다. 자, 밥을 이렇게 고르게 펴주시고요. 오늘도 트리스 알고 3인분이니까 나눠서 한쪽씩 밥이 얹어주시고요. 작은 숟가락으로 살짝 그린 아니면 쪽파예요. 위에서 솔솔 뿌려주세요.
페이퍼 타월이에요. 페이퍼 타월로 가장자리 깨끗이 닦아주시고요. 돼지고기 덮밥 다 됐습니다. 돼지고기 덮밥 포크 라이스 볼 is ready.